조퇴를 쓰려고 해. 병원 간다고 하거나. 그럼 어디 아프냐 물어보자.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에요? 면석이! 면석이! 군인들을 모욕하는 건 아니죠? 아유. 크게 얘기해. 중얼거리지 말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 면석이! 진짜 면석이네? 면석이지. 너 왜 진급을 안 해? 당신이 내 자리 뺏어갔잖아. 아, 승진 축하드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면석이님의 자리를 뺏어서 제가 승진을 했어요. 총 경력이 얼마죠?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똑같네, 뭐 나랑. 이렇게 잘하는 사람 때문에 실적이 돋보이는 사람들 덕분에 뒤에서 묵묵하게 배민 지원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런 목소리가 진짜로 있어, 그치? 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본인 얘기 같은데? 겉보기에 이제 실적이 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워낙 아웃퍼포먼스니까 그런데 고만고만하면서도 이제 티가 나는 일이 있고 맞아, 티가 맞아. 안 나는 일이 있단 말이야. 읍면동이 정말 티가 안 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어차피 다 똑같아요. 결론으로 가면 다 똑같아. 똑같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이 자리는 좀 무서워. 이 자리. 내 자리? 오고 싶어? 아 싫지. 추천해줄게. 아 싫어. 나. 부담이 100배고 이런 캐릭터를 넘어야 되니 그 틀을 깨는 게 어려워요. 공무원이란 직업이. 아니면 아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재미없게. 그럼 누가 봐.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세요. 아주 여유가 넘치네. 입도 가시고 뭐.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량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8급 정연경 주무관입니다. 홍보맨 때문에 밀렸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던데 저 때문에 밀린 게 맞나요 정확히?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모른 척을 한다고? 오늘은 행정직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행정직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기분이 어떠시죠? 근데 솔직히 10kg가 넘게 빠진 것 같아요. 한 11kg? 일단 좋은 점은 옷이 잘 맞아. 예전엔 어떻게 입었어요? 무조건 큰 사이즈. 빅사이즈 쇼핑몰만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빅사이즈급은 아니었는데? 아 우리나라 여성 쇼핑몰이 너무 작게 만들어. 빅사이즈 쇼핑몰이 굉장히 조금 있어. 그리고 가격도 오히려 비싸. 빅사이즈니까 더 비싸야죠. 면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 행정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정말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그거 들으려고 내가 별일 다 해요. 행정직이라는 게 진짜 행정을 하긴 하나요? 행정학 공부했어요? 했죠. 그 행정학이랑은 좀 다르죠. 그 행정은 안 하잖아요 사실상. 솔직히 노가다만 하잖아. 면에서 뭐예요? 저 오늘도 단체분들이랑 같이 환경정화 활동하고 왔거든요. 쓰레기 치우고 풀 깎고 나무 베고 저는 이제 보조해드리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배달 가듯이. 근데 업무가 뭔데요? 저는 지금 단체, 새마을, 주민자치, 경제기업과 비오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경제기업과면 그걸 일자리, 저거. 타임워크 비오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슬레이트. 서무야 그럼? 서무는 아니에요. 회계야 그럼? 회계도 아 개꿀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쩌리짱이네. 내가 오늘도 새벽 6시 반부터 지금 계속 출장 다니다 왔단 말이야. 아니 난 너가 서무인 줄 알았잖아. 단체는 또 주요한 걸 맡았네 그래. 단체 제일 빡센 거 맡은 거 같아. 어 근데 저희 면이 이건 진짜 리얼인데 새마을이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닌가. 내가 궁금한 건 새마을이 진짜 왜 있니? 이거는 좀 역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그런 단체가 되게 큽니다. 그쵸 엄청 크죠. 비중이 커요. 비중 아니에요? 거기 노래도 불러요 가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없나? 새마을 담당자가 새마을 노래도 몰라? 몇 분 정도 계시죠? 50명 정도? 그분들이 겹치기 출연하는 건 없어요? 아 다른 단체라? 새벽종이 하다가 조끼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운동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이게 동은 안 그렇대요. 면은 일단 인구도 적고 거기 젊은 분들이 60대. 행정직의 장단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장점은 내가 이 일이 질릴 때쯤 떠날 수 있어. 또? 내가 이 일이 적응이 될 때쯤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또 새로 적응을 해야 돼. 그게 장점이야? 단점. 장점 얘기하라니까. 장점? 그거 말고 딱히 없는 것 같아. 인수인계 같은 거 잘 받아요? 인수인계 잘해주시는 분은 진짜 잘해주시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서류도 찾기 힘들게 하고 가는 경우를 봐서. 서류 찾고 힘든 게 아니라 지우고 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전설로 더 심한 것도 난 들었어. 컴퓨터를 가져간다. 발령받은 부서의 컴퓨터를 바꾸는 거? 들고 뜯어서 아니 정신 있는 놈이야? 아 진짜 열받네. 옛날 얘기겠죠. 요새는 안 그러겠죠. 젊은 직원들 보면 다들 젠틀하시던데? 아 젊은 직원 다 괜찮아. 그렇다는 거는 나이 드신 직원분들은 별로라. 아니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의 또 어떤 갑자기 진지해지신 그, 그런 어떤 경륜과 경륜이 맞나요? 경륜은 도박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받죠.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뒤에서는 주사님도 나이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20대 진짜 초반? 이런 분들한테 꼰대짓 하죠.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에는 못해 아래는 잘. 이런 성격이 최악이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쓸게요 이러면 물어보잖아. 아 뭐 하려고?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걸까? 정말 궁금해서?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대답해도 돼?
잘 건데요.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럼 개털리지.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연가는 내가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쓰고 싶거든. 지금 연가 사유를 적는 공간도 없으니까. 조퇴를 쓰려고 해. 병원 간다고 하거나. 어디 아프냐 물어보자.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에요? 난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 맞아. 진짜 솔직하게 지금 똥이 안 나와서 관장을 좀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당했던 것 중에 가장 꼰 같은 건 뭐였어? 옷 입는 걸로 제작. 너무 거지같습니다. 이렇게.